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에스라 9장에서 10장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올곧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귀한 공동체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보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조상들의 죄와 이웃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느끼며 회개한 이유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에서 1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75일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를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텔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수 자손 중에서는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테아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습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삿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함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드레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떼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디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라 9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광장, 여호하난의 방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라, 방백들, 스가냐, 여호하난, 요나단, 야스야, 무술람,
삿부대, 요사닥의 아들과 마세야를 비롯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자들입니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즉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방백들과 고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들과 더 많이 혼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가 이방인과 혼인하는 범죄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통탄하며 망연자실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며 손을 들고 통렬히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이 민망함과 황망함을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또다시 용서를 빌기에도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에스라의 기도는 율법의 기준을 둔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과 인간들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를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믿음의 선배였던 다니엘의 기도를 따른 것이었으며 이후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중보기도는 결국 귀한 공동체의 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모인 무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개혁을 맹세하며 에스라를 돕기로 앞장서 결심합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가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내쫓을 것과 율법대로 살 것을 에스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스라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울 것도 약속합니다. 스가냐가 이렇게 앞장서서 에스라의 개혁을 돕겠다고 나서자 에스라가 모임을 소집합니다. 에스라는 3일 이내에 귀한 공동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귀한 공동체에서 추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이 자신에게 준 사법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3일 안에 귀한 공동체가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백성 중 일부가 이방의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기한을 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요나단과 야스야가 먼저 앞장서서 이방 아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즉시 시행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슬람과 삿부대가 이를 동의하고 결의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3개월에 걸쳐
112명의 이방 아내들을 모두 돌려보내면서 귀한 공동체의 신앙 회복에 힘씁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